네, 머리 돌격 작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신문물을 탐구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의 인트로를 들으면 자꾸 머릿속이 혼란해져요. 네, 네, 머리로 돌격하는 은총씨의 네. 인트로 네. 오늘 헤드러쉬와 함께합니다. 네. 네, 헤드러쉬 킥보드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전에 은총씨와 함께 헤드러쉬 큰 거 했던 거 다들 그쵸. 기억하실 거예요. 이만했어? 이만했어? 그렇습니다. 네. 그 헤드러쉬가 워낙에 이제 시창이 좋았고 그리고 기능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핸즈프리 기능도 있고 해서 보드용 중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쉑터의 핫핑크 사가면서 제 헤드러쉬를 같이 가져갔어요. 아~ 네, 두 개를 동시에 업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두 개 다 가져가는데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사장님이 너한테 팔면 남는 게 없잖아 이러면서 엄청 불만을 표현을 하시면서 저한테 헤드러쉬랑 쉑터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헤드러쉬 유저로서 헤드러쉬를 지금 거의 뭐 몇 달 동안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 그냥 단순히 데모 작업용이 아니고 저는 실제로 스튜디오 세션을 하고 있는데도 헤드러쉬를 가지고 갔을 때 아, 만족스럽네요. 네, 충분히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하이엔드적인 그런 출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헤드러쉬의 그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 헤드러쉬의 그 이제 이전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11렉 이제 아, 같은 예. 엔진인데 예. 어떻게 보면 11렉이 그때 당시에 세션 분들이 꽤나 많이 갖고 다니다가 예, 이제 예. 캠퍼가 나오면서 사실 좀 자리가 밀렸는 건데 예. 그 11렉보다 오히려 약간 한 단계 좀 더 디테일해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스튜디오 레코딩용으로 손색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퀄리티가 이미 검증이 된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퀄리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편의성이라든가 포맷의 변경을 통해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어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제품이 바로 헤드러쉬 킥보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드러쉬를 우리가 실제 외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거. 네. 그 페달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옆쪽에 페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헤드러쉬의 이 버튼도 지금 여기 4개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헤드러쉬 보면은 이쪽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아래쪽 6개하고 총 12개 해서 아~ 이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껐다 켰다 아~ 할 수 있는 정도의 버튼이 있고 이쪽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고 노브도 이거 2개 말고 이게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2개와 이쪽에 3개 이런 식으로 디테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해서 실제로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만지고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고 여기서 이제 조작을 할 때 바로바로 만져준다기보다는 네 들어가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만지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하게 가격을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조작성의 뭐 편의성은 사실 큰 게 더 좋겠지만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를 짤 때 만약에 얹어놓는 거야? 위에다가 그렇죠 이걸 얹어놓고 우리 그때 포케이블 메서드 이런 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 포케이블 메서드 할 때 뭐 여기서 이제 보낸 거를 샌드로 받아서 이펙터로 뽑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처럼 이 페달보드에서 그거를 세팅을 하면은 페달보드에 뭐 다이나믹 계열로 들어가서 헤드러쉬에 뭘 거치고 나와서 어디에 공간계를 쓰고 아니면 뭐 헤드러쉬에 뭐 저기 다이나믹 계열을 쓰고 여기 이펙터를 받아가지고 뭐 나간다든가 저쪽에서 리턴으로 받아가지고 뭐 헤드를 안 쓰고 스피커로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헤드를 없애버리고 바로 저기 다이렉트 인풋에다 꽂아 쓴다든가 헤드를 저쪽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셋업을 구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좀 더 컴팩트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큰 보드다 하라면 이 정도에서 뭐 스톤박스 몇 개 더 넣고 그래서 이거랑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톤박스와도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겠다. 저건 무슨 리액션? 저건 뭔 리액션이야? 우왕 좋겠다. 네, 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점수와 평점을 한번 볼게요. 그때 점수 되게 잘 받지 않았나? 네, 그때 은총 씨와 저 둘이 했었거든요. 네. 와, 은총 씨 때 머리가 엄청 짧았구나. 2017년 9월 15일. 네, 약 만으로 2년 정도 돼가는데요. 은총 씨는 갑자기 나타난 다크호스.
저는 내 새로운 렉장은 바닥입니다. 이때는 저는 제 한줄평이 좀 정상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 별로 들을만하네요. 정신줄 잡고 있을 때였고요. 네, 그래서 7.5, 8.0이라는 점수가 그때 나왔었는데 윤총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머리 복잡해 이거? 머리 복잡해? 아, 헤드러스 머리 복잡해? 아유, 머리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헤드러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 헤드러시의 오늘 외관과 기본 사운드 먼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각종 보드를 활용한 활용평까지 또 두 부작으로 2부작으로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두 부작이요? 네, 2부작으로 나눠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은총씨가 태클까지 걸어요. 자, 정말 아우 악동이 다 됐어요. 네. 자, 아, 정신없어. 네. 선생님 중간에서 진짜 정신없으시겠어요. 네, 뭐 피크 떨어뜨리고 뭐 난리. 아니 왜 번잡스러워. 아주 산만해 죽겠네. 네. 자, 여기 마스터 있고요. 푸시드 엔터 있잖아. 요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셔갖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후면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인풋이 있고 옥스인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어서 저희가 익스프레션 페달 일단 달아놨어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일단 요것도 보내드릴 거긴 한데 여기 폰, 네, 그리고 뭐 익스프레션 네. 앰프, 네, 헤드폰, 샌드, 그리고 FX 샌드 리턴, 그리고 네. 미디 USB 전원. 네, 아,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좀 이쁘네요. 저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쪽으로 지금 인풋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앰프 뭐 이런 스톤박스 안 걸치고 기타에서 기타 다이렉트로 꽂은 다음에 이쪽에서 나간 게 저 마샬 앰프 헤드에 리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를 안 써요. 프리는 네, 파워만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하고 저쪽은 파워 앰프로만 사용을 하고 캐비넷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자, 1번을 딱 선택해 보면 How Does It Feel? 요거 밥 딜런 노래. 밥 딜런 노래는 네, 뭐 게 아닌가 싶은 그런 How Does It Feel? How Does It Feel?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운드인지. 요런 사운드가 나는군요. 오. 기본 프리셋 사운드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마스터 볼륨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여기 두 개가 보면은 여기 오버드라이브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 코러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네, 보라색, 네. 보라색. 그래서 요거 하면은 이게 오버드라이브 꺼집니다. 완전 클린 느낌이고요. 이렇게 하면 오버드라이브가 켜지죠. 그다음에 요거 빼면은 코러스가 꺼지고요. 코러스가 켜지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예전에 버튼이 많을 때는 여기 리버브나 에코들도 다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부족하니까 대표적인 이펙터들만 연동을 시켜놓고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릭을 다음 걸로 옮겨주는 거. 지금 1번이잖아요.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270번으로 가고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아. 물론 릭은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지금 여기 녹색 창이 여기에 선택돼 있죠. 예. 지금 이 녹색 창이 선택돼 있을 때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로도 바꿔주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게 뭘로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녹색 창이 어디로 갈지가 이게 정해지잖아요. 움직인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리버브를 여기서 만질 수 없으니까 리버브 디테일을 잡고 싶다면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푸쉬하면 리버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다양한 셋업들을 바꿔줄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녹색을 옮겨서 DK 값에 맞춰주시고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뭐 믹스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 누르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쫙쫙쫙. 자 지금 믹스량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지금 푸시 투 엔터로만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헤드러시가 대박인 건 뭐냐면은 터치가 다 된다는 거예요. 터치 투 엔터가 자, 터치 투 이걸 꾹 누르면 이거 뭐 없앨 수도 있고요.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터치가 된다는 게 사실 그때 대박이었던 거죠. 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DK, 믹스, 위스 다 선택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이게 사실은 대박인 거죠. 자 한번 이게 필요가 없네요. 그쵸? 거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 기능 자체가 대박이다 했던 거고요. 여기다가 뭐 하나 얹어볼까요? 아무거나 자 뭐 디스토션 네 그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퍼즈 네 좋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게인 네
바로바로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줄 수...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면 이렇게 꾹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예스. 예스. 없애버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톤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니겠죠. 어 여기 오야 그러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개 만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디스카드 체인지 하면은 그냥 다 빼버리고 네. 네 저장을 하면 저장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디스카드 체인지 한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서도 터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 터치네요 다? 네 다 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기능은 여기서 이제 뭐 릭 네임도 바꾸실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세팅 글로벌 세팅 들어가셔갖고 세팅 값도 전부 다 네. 네 터치로 다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이냐 뭐 앰프냐 뭐 다 뭐...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톤을 찾는 데 중요한 포인트 270까지의 이 프리셋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요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톤을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총씨 자 베이스 톤, 클린 톤, 크런치 톤, 더티 톤, 헤비 톤, 솔로리드 톤 뭐 하시겠습니까? 더티 톤가 더티 톤이요. 네 역시 네. 더티 톤이 66개가 있네요. 네 모던 플렉시 더티 톤. 자 지금 보면은 더티 톤을 은총씨가 골라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4로 가네요. 아 4로 가고 그 다음 12로 가죠. 더티톤만 가네요. 더티톤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최고네. 네 더티톤에서만 옮겨갑니다. 어째 드러운 것만 좋아. 다 골라놨구나. 네 드러운 것만 골라놨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베코 자 테이베코 선택해갖고 자 테이베코 선택해서 누르면 뭐, 사실 테이베코 선택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냥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덜 더티하다라고 하면 이제 앰프 헤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더티하게만 네 더티하게만 만들어 볼까요? 프리셋 여기서도 막 또 더러운 앰프를 고를 수 있군요. 네 얼마든지 더럽게 더럽네요. 더럽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쪽에서 이제 솔로 리드 톤을 한번 골라볼게요. 솔로 리드 톤. 자, 디스카드 체인지 안 바뀝니다. 그러면. 네. 자, 퍼플 솔로. 퍼플 솔로는 퍼플 레인 솔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Give me a solo. Give me a solo. 뭔 솔로요? 김미연 몰라 이름이에요. 솔로를 주세요. 보헤미아 네, 솔로. 보헤미아 솔로. 제시카 솔로. 제시카 솔로. 콜드 노벤버. 네, 썸머 솔로. 네, If You Say 솔로. 네, 재밌네요. 퓨전 솔로. 퓨전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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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소리. 네, 파라 이큐. 잘 만들었네요.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되게 즐겨 쓰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막 클린톤이나 이런 것들 세팅을 뭐 FX적인 느낌으로 하려면은 사실 뭐 다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여기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Wet FX Tones라고 있는데 네. 이쪽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셋들만 활용을 하셔도 아 또 네. 만들 이런 느낌들 독특하죠 감성이. 여기서 부담스러운 것들만 사실 좀 빼주셔도 네. 이렇게 하다가 뭔가 비브라토 이런 것만 하나씩 빼줘도 오! 확 좋아지네요. 좀 덜 부담스러워지고 네. 다 넣으면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중에서 뭐 이런 스퀘어 드라마 그쵸 이미 세팅이 풀 세팅이 된 것 같은 사운드가 나오니까 빨리 도망가 스웰라 좋다. 그렇죠. 이 웨드 FX류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실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만 갖다 넣어도 굉장히 네, 아주 그냥 자, 원 발라드 클린톤. 원 발라드 클린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좋네요. 느낌.
가서 이런 돈 만들려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웹 FX 솔로에 들어가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딱 하면 되네.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뭔가 이런 너무 많이 프로세싱된 소리가 싫어. 이러면 클린 톤에 들어가 갖고 정말 깨끗한 거 하나 찾으신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네, 리버브만 막 많이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도 돼요. 오, 그러네. 리버브 타임을 그냥 이렇게만 깨끗한 소리에다가 공간만 많이 리버브 타입 룸 말고 막 완전 큰 걸로 해볼게요. 홀 타임 오 물속에서 기타 치는 거야.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톤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헤드러쉬의 매력인데 지금 제가 원래 모드를 원래 그 큰 버전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킥보드 쪽을 조작을 하면서 단 하나도 뭔가 불편하거나 네. 노브가 모자라갖고 만지기가 되게 힘들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 여러분들이 쓰셨던 헤드러시 그 기능 그대로, 그리고 엔진도 그대로, 사운드도 그대로. 그냥 쳐다만 한 15분 보고 있었는데 저도 조작법 다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너무 쉽죠. 그냥 네. 손으로 눌러보면 다 돼요. 네. 이거 뭐야? 돼? 그럼 됩니다. 네. 아니면 이거 눌러보시든지. 네. 아니면 이거 눌러보고 이거 눌러보면 다. 그 막 만지다가 아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다 이거를 돼요. 저장할 거냐 마냐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꿀 때 저장할 거냐 아니냐 나오면은 그거 노 해버리면 노 해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어린애가 장난감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막 만져보세요. 네. 전혀 여러분들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네. 자, 이거 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네. 디스카드 체인지 딱 하면은 그대로 뭐 원래대로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헤드러쉬 킥보드 사용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운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대표 톤으로 쭉쭉 사운드 들려드리고 그리고 앰프 저기 리턴 말고 인풋에다 꽂았을 때 얘 이거 지우고 예. 앰프 헤드 여기서 헤드 시뮬을 없애버리고 헤드 사운드로 듣는 거 그리고 스톤박스랑 연결해가지고 두 개 사운드 하이브리드? 섞는 거 이렇게 예. 해갖고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네, 톤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네, 활용편으로 헤드러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누구한테 구독을 하라고 그럴 거예요? 헤드러쉬 네.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그걸 몰라 그럼 네, 헤드러쉬 관계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이거구나. 오, 예. 오 그러네 바뀌었네.